자, 이번에는 신들의 부활. 아, 지금 예. 왜 자꾸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타리스트가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신원은 신원도 괜찮고. 아니 힌트라고 들었는데 더 어려워하시네. 부담스럽습니다. 예, 이게 마이크 사용하실래요? 예, 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저 방금 할 일이 없잖아요. 뭐라고요? 이렇게 김상도 씨를 안 보면 할 일이 없잖아요. 저기요. 어 마이크가 변주해 주는 거니까 본인 스스로 목소리 변주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 소리를 내시면 마이크가 변주를 합니다. 뭐라고요? 김상조 씨가 지금 가까이서 들으니까는 예, 예. 좀 목소리가 많이 좀 이렇게 쉬신 같아요. 아 그래요? 좀 피곤하신 같아요. 아 저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 너무 너무 따뜻하시네요. 보호하는... 감사합니다. 아, 신들의 부활. 개인기 대신에 힌트를 직접적으로 드립니다. 저희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고유진, 육중환 씨가 탈락 후에 마이크가 꽂혀 있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들의 부활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녹음이 돼가지고 녹음 파일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로 정체를 추리하고 있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신들의 부활 정체 알고 계셨어요? 저는 리허설 할 때부터 알고 있었죠. 아, 그러니까 한 명은 유독 배가 많이 나오지. 맞죠? 편의점 형님. 아 편의점 맞죠. 그리고 한 분은 다리 두 개인데 팔이 유독 길어. 그런 사람 쉽지 않아. 그런 사람 쉽지 않아. 그리고 딱 누가 봐도 딱 지쳐 있는 모습이었어. 육아한다고. 육아한다고. 바로 오는. 맞아. 머리 자를 시간도 없는지. 머리가 계속 길어. 그 친구들이지. 보스? 짱. 형, 다음 설득지 않고 또 하자. 그만하자. 여기까지입니다. 힌트가 몇 개 나왔습니다. 편의점을 좋아해서 배가 나왔다. 육아에 바빠서 머리가 많이 길었다. 이런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윤상 씨, 왜요? 아, 아니요. 예, 육아에 지칠 분은 이제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네. 예. 아, 더 확신이 되시는 거죠. 네. 예측하고 있는 분들이 진지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우리 저 신들 원 그 명절에 좀 걱정이 되네요. 네. 편의점에서는 송편 같은 게 파는지 궁금해요. 추석 특별 도시락이 팝니다. 추석 음식들을 한상 가득 도시락으로 해서. 아 그래요? 네. 조금 일찍 가야 살 수 있어요. 가격이 비싸거든요. 아 예예예. 예. 그래도 일단 충분합니다. 그 하나는. 아 그래요? 혹시 송편도 나오나요? 송편도 있죠. 이렇게 그 스티로폼 여기에 용기에 예. 송편 10개 들어서 랩으로 싹 싸서 어머 3,000원. 3,000원. 아, 형님 뭐 명절에 찾아뵙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라운드 준결승전 팀 곡대.